6.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충남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김용필 국민의힘 예산군수 예비후보는 2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홍성 당협위원장인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습니다. 김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에게만 집중된 홍보와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후진국형 내려꽂기식 정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군수 예비후보에 등록한 오진열 전 대흥면장과 최재구, 홍문표 의원 보좌관, 김용필 전 충남도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